아침에 보니까 제가 그 비전센터 우리 도서관에 가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곰탕을 끓이는지 막 춤을 추면서 막 끓이는 거야. 그게 진짜 예배예요. 한 가지 뭔가를 해도 곰탕 하나를 끓여도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이 힘으로 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쓰레기를 하나 주어도 내 의가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그걸 다 청소하면 행복, 그 하나님의 주신 신비를 경험합니다. 내 말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갈 때 그 생명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요, 막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과 피, 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믿음이라는 세상이 없는, 세상은 신념으로 살잖아요. 자기의 가치가, 자기의 믿음으로 사는데 예수님이 받았던, 소유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놀라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혼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홍이란 뭐냐면 혼의 구원은 지정의의 굴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자기 방식대로 읽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내 지정, 네 감정의 굴복이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혼의 구원, 내 지정이, 내 삶에서, 내 입에서, 내 몸에서, 나의 눈빛에서, 나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뭐가 드러내냐? 예수님이 딱 드러나요. 이 두 가지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이 교회와 성령님의 이 놀라운 비밀,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오랜만에 부모 만났는데 왜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상처를 드러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거?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새로운 피조물인데 더 사랑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얼마나 행복해. 근데 꼭 만나면 꼭 뒤집어진 사람이 없지요. 여기는 없나요? 부모 만나면 뒤집어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뒤집어질까? 지체들 만나도 한 시간만 지도 뒤집어져. 뒤집어질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기뻐요. 사랑하고 좀 이상한 소리 하면 저건 저분의 소리가 아니야. 덮어지면 주님이 다 알아서 일하셔. 그거 콕 찍어서 한마디 하려고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인만 잘하시면 돼. 그냥 가만 놔두시면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가끔 우리 모임 하지만 우리는요 남말 안 해요. 왜? 저는 비밀을 아니까. 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깨져. 그건 내 목 아니야. 제가 어릴 때부터 봤어요. 간사 생활부터 제가 목회 그 교회에 있으면서 만나면 흉봐. 지체들의 허물. 나는 와준 것만 해도 고마워 죽겠어요. 죽으면 안 되죠. 근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은요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교회를 잘 몰라요. 누가 누군지를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치리하는 거예요. 그 알아봤자 좋지도 않아. 또 우리 일꾼들은 저한테 아무 말을 안 해줘요. 저는 몰라요, 교회 일을 잘.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말씀으로 성령께서 교회를 치리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교회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조건이 있어요. 정을 깎으면 안 돼. 돌을 성전 안에서 다듬으면 안 돼. 멀리서 돌을 다듬어서 성전의 기물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말로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교회는 운행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면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목사님 오늘 참 얼굴 좋다. 저는 얼굴이 항상 좋아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높이세요. 야, 우리 예수님이 정말 풍랑에서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높이세요.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예수의 이름만을 증거하세요.
하나님이요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복을 주십니다. 제가 이사야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그게 예수 행복하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않아. 죽어서만 주는 풍성함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기뻐할 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비밀의 길을 아는 사람은 그 비밀 안에서요 기뻐합니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알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떨 때는 기쁜 것 같아. 그래도 어쩔 때는 저 소심이 가득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항상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또 그런 말을 했죠. 목사님이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런 말 한다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다 제가 겪을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을 또 겪어나가는데, 그러나 한 가지는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정말 예수 생명의 가치가 우리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읽기 전에 우리 비아이스에서 사거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교회는 복음이 증거돼야 돼. 증거되지 않으면 아무리 듣고 싶어도 몰라요. 우리 혜미 자매님이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저를 통해서. 그날 카페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저분이 그랬다잖아요. 밖에서 전도하면 니나 잘미라고, 나 무당이라고 다 도망갔다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이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계속 신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삶입니다. 저분들은 우리 교회를 보고 있어요. 이제 1년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태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이는지를 봐. 근데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 완벽한 걸 보면 시험 들어요. 왜?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은혜가 있느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회개하는 자는요. 그걸 하나님이 교정시켜줍니다. 책망하심을 통하여 바꿔줘요. 우리의 삶을 바꾸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또 함께 예배하고 물어보잖아요. 나도 예수님 그 안에 살고 싶다고. 남들은 그렇게 전도하면 뭐 있겠냐. 우리는 봤잖아요. 그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요. 물어봐요. 이제는. 그리고 안부를 묻고 또 아침마다 우리가 이제는 친해져가지고 권사님은 매일 내 기도 받아. 수찬이 안 왔네. 수찬이는 매일 기도를 받아요. 목 금요일날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분 한 분들에게 뭐가 드러나느냐. 예수가 드러나. 그들은 볼 거 아니에요. 예수만이 소망이다. 절망 가운데 그 피켓이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 아침 8시에부터 그때 우연히 차를 타고 갔는데 예수가 소망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이 부활이라고, 저 말이 무엇이지? 그때 그것을 본 자고 들은 자는 성령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무조건 해야 돼요. 전도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뭘 전도했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그 한번 BI 사거리에서 그 전도했던 현장을 우리 함께 한번 보고, 두 번째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성경 암송.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두 번.
한번 보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귀한 사역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이부터 장년, 노년까지 다 쓰임받도록 한 명도 빠짐없이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역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정말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곧 보고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산에서 혼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때 혼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녁 밤마다 아침 저녁 교회니까 건물 없지만
근데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제자화가 되잖아요. 매일 루튼한 삶을 살잖아요. 아침부터 하나님이 주신 전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세워지겠더라고요. 이제 통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돼. 다 사역자가 돼서 복음 전해야 돼. 근데 혼자는요, 이 사역을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가 세워지는. 근데 하나가 잘만 딱 세팅되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그 다음은 쉬워요. 왜? 그 교회가 밀어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이 교리라는, 이 교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진리 싸움입니다. 교리 싸움이에요. 이 교리가 잘못되면요. 다 이단데 여호와 증인, 교리 잘못됐잖아요. 예수가 여호와다. 부정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부정해요. 이만희 신천지. 이 계시 시대에 보혜사는 나다. 잘못된 건데. 이 계시 시대에 성령이 누구를 진리를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다. 신사도 사역, 임파테이션이 임재가 임하는 건 내 안에서. 그거 잘못하면 엄청 위험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 진리를 모르면 절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말라. 이 교리를 14년간 3일째 교리론, 인간론, 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매일 또 여러분들 말씀 일기를 써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딱 보여요. 이렇게 그분의 메시지를 딱 듣다 보면 아 이게 진리인지 섞였는지가 보여. 진짜 진리를 가진 사람은요 정말 나에게 1분의 시간이 있을 때 다른 거 안 전합니다. 나를 굴복시킨 예수의 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지만 그가 전했던 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의의 신비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뭐만을 전했냐? 예수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을. 예수의 그 의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딱 선명하면 선명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 북한 땅에 문 열리면 우리는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했던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맥체인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다음에 성경을 읽고 또 간증문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물과 피와 성령 모든 것들이 그대로 움직이면 교회는 그냥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누구만을 높여야 되느냐? 예수만을 높여야 돼요. 우리 요양원 사역 하나 더 봅시다. 사역,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또 우리가 우리 어머님들을 섬기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제가 어르신들을 많이 섬겨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어르신 사역이 엄청 중요합니다. 마지막 주는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셔야 돼. 근데 어르신 사역이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제가 부탁해서 요양원 한번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우리 교회는 워낙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가면 복음의 역사가 써지는 거예요.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기도를 10시간 해서가 아니야. 물론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성령의 역사 아니랍니다. 무엇이 교회를 움직이느냐? 진리가 움직여요. 진리가. 진리를 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원 사역 한번 더 보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광채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통일의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북한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일만 높이고 그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세팅돼야 돼. 누군가는 훈련받은 자가 가야 돼. 내가 가든 누가 가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가 세워지고 한 사람도 복음에 굴복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못 세웁니다. 하나님 저에게 만 명을 주세요. 한 명이라도 굴복해. 너부터가 굴복당해야 돼. 예수께 예수의 의 앞에 굴복된 자가 아! 이 의의가 나에게 없구나.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신가 이 부활의 사실 앞에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예수가 주인이구나. 그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한 이 각성이 딱 터져야 돼요. 내가 믿지 못했구나. 내가 믿지 못해서 종교의 괴물이 되었구나. 이 인정하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볼 때 성령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처음부터 잘 나가는 거 중요하잖아요. 끊임없는 굴복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철저히 훈련시켜야 돼요. 물질의 훈련, 삶의 훈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켜요.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실 때요. 그것을 하나님의 귀한 일로 쓰임받아요. 그거 없이 꿈과 비전과 야망으로 가면 결국 다 머리에 지은 집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오직 예수의 의로만 굴복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인생의 1분의 시간에 있을 때 자기 자랑 못해요. 예수 진짜 복음에 굴복된 사람은 나를 굴복시킨
예수만을 증거합니다. 그 의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 사역 지금 또 다문화 사역 오늘 보니까 빅토리아 자매 주일학교 예배 드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돌봐주셔야 돼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요양원 사역도 우리 교회에서는 엄청난 사역입니다. 우리 마지막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는 키예요. 어제도 우리 김구영 어르신을 만났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그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시편 23편에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 않네요. 한 영혼이 한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통참을 받게 된 거. 이것만큼 여러분 귀한 거 없습니다. 뮤지컬에서 교회에서 콘서트 하면 뭐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거 없어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키는요. 절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요양원에 있는 사역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고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원의 길을 전하는 교회, 그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 만나면 뭐합니까? 복음 전해야죠. 저도 시골 내려가면 그날은 우리 어머님과 함께 침대에서 자요. 그럼 제가 뭐 하겠어요? 예수님 얘기하죠. 천국을 소원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그래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 부모의 세대들은요 아픔이 많아요. 상처가 많아, 고통이 많아. 근데요 자녀 세대들이 그걸 몰라. 그냥 맨날 상처만 건드려. 부모 세대 때는요 말도 좀 이렇게 할 때 있어. 그걸 그냥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같이 해주면 그 사랑이요 복음이 딱 들어가 버려요. 사랑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 말은 다 들어. 그 안에 예수가 어머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머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무슨 슬로건 안 했더라고요. 뭐 정치적으로 결탁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가 거룩하고 교룩하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자랑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삶을 살았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았어요. 오른밤을 대면 왼밤을 들이댔어요. 겸손했어요. 그분들은 따지지도 않았어요. 우리 건물주 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기 우리 쓰잖아요. 우리 뭐 차고 허락 누가 건물주가 차고를 주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고도 많이 쳤어. 그거 하다가 막 기계 잘못되고 또 어지럽히고. 근데요 이 건물주가 우리한테 컴플레인을 안 해요. 얘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목사님. 왠지 아십니까? 자기도 받은 사랑이 많대. 교회에 비 떨어지고 밑에 그 난리 쳤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함부로 하지 않았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 그걸 풀어낸 거야.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들이요 다 도와줘. 다 함께 해줘. 이 건물주 두 분 다 그래요. 저분들 교회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사람들. 질려버렸대. 교회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이 질리게 한지 모르겠대. 근데 그들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진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주차장을 왜 내주겠어요? 저 주차장 때문에 우리가 또 일을 하잖아요. 품어줘. 용납해 주더라고요. 세상도 용납하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저도 용납 받았잖아요. 목사님 어려울 때 그 컴플레인 안 하고 목사님이 그 다 해결해 주시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손해본 것 같은데 손해 하나도 안 봤어요. 저거 쓰면요 빌려도 10만원 20만원 계산해봐. 그 아무 손해 없어요. 그리고 심판은요 주님이 하셔요.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아닙니까? 심판 자리에 서면 안 돼. 맡기면 돼요. 여러분들 성도들 심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분이 기분 나빴겠니 그날 좀 속이 상했나니 생각하고 궁휼한 마음으로 덮어주시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다 이루어하세요. 그 사람들 정죄들 왜 저래? 성질머리가 왜 저래? 그런 생각 자체를 갖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 인생을 궁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모르는 아픔이 있어서 그런 게 아픔이. 기도해주면 다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심판대 자리에 서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역자들과 이렇게 교제 나눠도요, 성도들 얘기도 안 해요. 해봤자 답이 없어. 뭐하러 남의 말을 하고 정치질을 해.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 감사하고 그 자리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해.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셔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스려요. 왜냐하면 복음은
종교는요, 종교의 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끌고 가, 예수를. 근데 생명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죽고 예수가 나의 인생을 끌고 가.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삶에. 그리고 서운한 소리, 억울한 소리가 들리면 사람 쫓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팔복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치료해 주셔. 주님이 고쳐주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알아, 네 마음.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경영해 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키십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 믿음만 딱 소유하고 나아가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쉴만한 물과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요한원 사역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 저희 요양원이 개원한 지 벌써 3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의 그 영혼 구원 때문에 제가 입사하면서 기도를 계속 했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서 2024년도에 이루어져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목사님과 지체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그동안에 예배를 갈망했던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어머님 마음 안에, 우리 아버님들 마음 안에, 우리 선생님들의 심령 위에 그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모셔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준비하고 오셔서 어르신들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이 어르신들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또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사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옛사람,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아멘. 이만의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받는 자에게 오늘 약속했다고요? 천국. 아멘.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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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면 정확히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진리를 모르면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못해요, 요양원 사역을. 한 번은 가는데요, 못 가요. 힘들어. 근데 이 진리가 딱 명확해지니까요, 어디든 갈 수 있겠더라고요.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 진리의 시작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믿음을 딱 받아야 이거 하기 전에 하나 더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중요합니다. 아이들은요, 교회를 봅니다. 우리 교회를 봐요. 교회가 맨날 싸움판이면 아이들 교회 다 떠납니다. 교회가 사랑하고 곰탕 하나를 끓여도 서로 깊게 끓여봐요. 아이들은 다 봐요. 저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저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기도는 빡세게 한 2시간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오면 싸워. 정말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주체된 기도는요,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게 돼. 집에 예배하고 딱 집에 가도요, 기뻐. 주라마 논이라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위로해줘. 설거지가 쌓였구나, 내가 해줄게. 그래서 용납함이 생겨. 근데요,
거룩한 기도가 아닌 내 기도는요, 끝나거나 하면 짜증이 나.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짜증이 나. 왜? 내 기도니까.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기도는요,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아멘. 지체 속에 있는 예수가 보여. 그 어둠이 보여. 절망이 보여. 이게 놀라운 거룩한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 길을 줘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새 날을 허락하셔요. 저도 어쩔 때는 죽을 것 같아, 삶이. 근데 아침 되면 또 살 힘을 줘. 그래서 나의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우리 맥주의 말씀이잖아요. 아, 정말 우리의 힘이 주님이셔요, 주님. 이 주님만을 꽉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복음 메시지 한번 성경 암송 한번 봐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른 시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어린 숙인이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생활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마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느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가 짐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망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신 거야. 다 이루셔서 이 죄의 문제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또 말씀이잖아요. 그걸 받을 때 십장, 뭘로 인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예수 안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 성령을 쫓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 뭐냐? 기뻐해라. 보혜사를 너희 보내는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가 이 땅에 와. 보혜사. 근데 그는 진리의 영이야.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야.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세 가지를 딱 책망해, 교정해. 우리를 폭로해. 책망하다, 폭로하다, 교정하다. 그래서 뭐냐? 죄에 대해서 다시 우리 죄의 기준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죄가 뭐냐? 예수님이 딱 이루심을 통해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너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는데 네가 여전히 믿지 않고 네가 주인 되어 그 살아가는 그 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너의 인생에 생명과 풍성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잖아. 믿지 않는 그 죄를 폭로해버린 거예요. 의인은 누구다? 예수다. 예. 하늘 보좌에 올라가실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완전한 거룩한 자 예수밖에 없거든. 심판에 대하면 딱 선포합니다. 마귀는 심판됐다. 마귀 종이 호랑이야. 그거 붙잡지 마. 여러분들 마귀와 싸울 게 아니야. 마귀는 이미 심판된 거예요. 마귀는 싸울 대상이 아니야. 이미 너는 심판된 거예요. 심판을 선언해버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예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나의 영도 다시 새롭게 창조해버린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나는, 영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버린 거예요. 거듭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구원을 이루느냐. 그래서 성경의 다 모든 핵심은 뭐냐면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의, 이 지정의 구원이 일어나. 이 지정의 구원이 막 자각이 일어날 때 뭘 사모하느냐. 이 땅이 임할, 이 지구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돼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통치해. 나의 옛사람, 나의 감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통치해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 복을 빌어. 운전하면서도 양보해. 또는 급할 때는 빨리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게 해달라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내 입에서 누가 나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입에서 뭐가 옛사람이 막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잘못된 어떤 바이러스를 받는 거 외에 거의 80, 90%는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그런 거예요. 그 성질 부릴 것도 아니야. 그거 다 풀 수 있는 문제야. 여러분들요, 풀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것을 내가 잡아버려. 거기에 분노해버려. 그 사람이 말에 정의를 받아. 여러분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왜 사람의 말에 정의다냐? 어? 왜 지체의 말에 정의 받냐고? 정의 받을 필요 없어요. 때로는 지체가 한마디,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왜 지체가 저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요? 주님 말씀해 달라고. 나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왜? 모든 삶은 쌍방의 만족이니까. 분명히 내가 실수한 게 있어. 내 의도가 잘못된 거야. 그걸 가지고 열받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러나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나를 지금 찌르고 있구나. 저분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분을 말씀하시거나 그러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 풀어줘 버려요. 이게요 하늘의 법칙이에요.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삶이요 계속 뭐예요? 영적인 해충을 경험해요. 왜?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 근데 그렇죠. 내가 정의된 인생 사람들 보면요 늘 스트레스예요. 갱년기도 있죠. 호르몬 때문에. 그것도 이제 호르몬을 이길 수 있는 게 예수 생명입니다. 남자도 갱년기 있어요. 보니까 그거 이길 수 있는 건 예수 생명이에요. 근데 그 핌이 딱 보니까 뭐냐면 다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판단해. 내가 자식을 판단해. 내 안에서 끌고 가고 싶은 거야. 아니요. 내가 끌고 가면 안 돼요. 주님이 끌어갈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요. 일하십니다. 왜? 세상은 움직이는 게 뭐냐면 영이에요. 영. 영이 움직여. 영. 세상에 영이 움직여. 세상에 여기든 악은 여기든 하늘의 영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영이 움직여. 근데 영이요. 그 어디 영에 반응하냐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육신을 붙잡아 보세요. 우리 성기현 어머니 간증하잖아요. 간증. 우리는 알잖아요. 그 상황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았더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 뭐가 없잖아요. 나중에 제가 또 간증할 일이 있으면 간증하겠지만 비밀을 숨겨놔야 되죠. 예수 생명이 있으면요 두려움 없습니다.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을 배워야 돼요. 주신 대로 사는 비밀을 배우세요. 아, 바자회에서 입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재밌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런 데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없어질 거야. 그런데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받아야 되냐? 예수 생명의 예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육신을 쫓아 살지 마. 영을 쫓아 살아가. 영을 쫓아 살아가면 뭐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죄에 대해서 계속 책망해. 내가 그랬잖아. 말씀과 기도로 살면 이겨낼 수 있다. 근데 말씀을 안 봐.
기도하잖아. 프로세코마이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요 실만한 물가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만 해도 다 응답해 주셔요. 우리의 필요를 아는 하나님이요 채우셔요. 그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삶을 살 어둠이야. 그러니까 반응해. 말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 소리가 들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저도요 수많은 말들을 듣고요 살아왔습니다. 뭐 저는 안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교정시키려고요 딱 준비해놨어. 하나님의 사람을 너는 좀 교정 좀 받아야 되겠다. 참 몇 년을 한번 이렇게 당해보세요. 가스라이팅을 당해봐. 사람이요 쉽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 친구를 통해서 나를 딱 드러내더라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 그렇게 막 분노 내는 사람 아니거든요. 막 분노가 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분노 내. 그런데 웃으면서 그랬어요. 참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떻게 나의 이 연약한 나의 죄성을 다 드러내냐. 그러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야 인간은 다 죄덩어리구나. 내가 뭐 종교적으로 좀 거룩하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는 거예요. 이만큼 사는 거지 뭐 음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나는 잘 산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가 사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거예요. 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셔요.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요. 죄 다른 게 아니야.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셨어. 그 예수가 너의 주인이야.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뭘 경험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 또 전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의 상한과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를 다 낫게 하신 그 복음의 의를 꽉 붙잡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진짜 삶의 예배가 나옵니다. 이사야 1장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무수한 재물 가져오고 성에 모이고 뭐 기도에 하고 막 10시간 기도에 한다 해도 그게 중요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절대 그 기도는 헛된 기도야. 그럼 뭐라 그래 이사야 1장에 너의 피가 가득하잖아. 너의 입에서 쌍수놈 말이 나오잖아. 너의 삶 자체는 그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굴복되며 굴복되서 나의 입술에서 나의 실체가 보여. 내가 죽도록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입에서요 뭐가 나오냐? 생명이 흘러가. 그것을 딱 흘러갈 때 하나님 그 예배 이 두 가지가 딱 결부될 때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삶의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삶의 예배는 나의 의로 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났냐? 팔복 속에 계시는 애통하신 예수를 받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거야. 그 팔복 속에서 나의 애통과 나의 번민이 아닌 하나님의 애통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찍힘 당했다. 그래서 내가 죽은 거야. 그 지긋지긋한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그래서 제가 성경의 대주원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잖아요. 성경의 대주원은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 예수의 관점에서 성경을 정리해 줬잖아요. 팔복.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8장, 9장, 10장 하면서 성령이 어떻게 예수를 끌고 가는지를 제가 말씀했잖아요. 성경은요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와의 나의 믿음과의 딱 결부가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려.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평강이 누려. 여러분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거 없어요. 사람의 말에 너무 정이 받아서 거기에 씩씩거리며 밤새 잠 못 자면 나만 못 잡니까? 내 자녀들도 고통당해요. 그 평생을 메웠던 게 종노릇이야. 이 인생이 종노릇하며 살았던 인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믿음으로 이 나를 바라보는 이 팔복이라는 이 혼의 구원의 길 키 그 팔복이라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 이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법입니다. 법. 법대로 살라고 이 법 안에 딱 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새로운 법을 줘버린 거예요. 그게 팔복입니다. 너희들은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너 의로울 수도 없어.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이 복을 딱 주면서 나의 감정, 인본주의의 팔복이 아니에요.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심령에 가난한 예수. 벼랑 끝에서, 예수는 벼랑 끝에 서 있었거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오직 예수는 누구만 뭔지 아세요? 아버지만 봤어요. 아버지만. 그 아버지를 예수를 발견할 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요. 천국을 소유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 그리고 위로해 주셔. 그래서 놀라운 복음의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한 마음을 상처를 계속 위로해 줘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끝납니다. 내적 지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느 한계입니다. 종지부를 찍어버려야 돼. 성령을 통해. 어떤 종지부가 찍어버렸느냐. 너 지긋지긋한 그 상처, 너 지긋지긋한 그 아픔, 부모에 대한 상처, 넌 그 눌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선언이 일어나버려야 돼요. 여기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셔요. 이게 선언이 될 때 완전해집니다. 아, 이미 끝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의 옛사람을 끝내버렸더라. 이게 진짜 상처 치유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야. 계속 상처만 드러내. 10년 전의 상처, 너의 문제 아니야. 그거 다 남의, 이게 인본주의 상담이거든요. 나의 문제 아니야. 누구의 문제, 누구 문제, 누구 탓하고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상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 상담 속에서 예수 앞에 딱 서게 하고, 예수가 이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이 놀라운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릴 때, 내 안에 육체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 들려져야 돼요. 매일. 우리 로마서 6장 4절, 5절, 6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요, 상담 치유의 절정입니다. 상담 우리가 받잖아요. 우리도 상담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돼서 나를 토로하고 교정해 주는 게 정말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저를 만나고 그러잖아요. 또 전문가를 만나고 또 아니면 또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근데 오래 못 갑니다. 복음의 진리가요, 빵 떨어져야 돼요. 이 복음의 진리가 빵 떨어져야 돼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상담 중독이 돼버려요. 사람을 쫓아가. 순간은 돼요. 어느 한계점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요. 이것이요, 나의 전부를 치유할 수 없어요. 진짜 상담의 종지부는 딱 복음이야. 복음이 내 안에 딱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보혜사를 딱 보내준 거예요. 진리 형이 나를 딱 쳐버려요. 야, 그거 이미 너 끝났어. 너의 성적인 수치들, 너의 아픔들, 너의 눈물들, 너의 고통들, 내가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므로 낫게 했어. 너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는 이 강력한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져야 돼요. 들려질 때 내에서 나옵니다. 어느 순간요, 사람을 만나도 용납해요. 그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요, 용납합니다. 아멘. 상처가 치유된 사람, 치유된 사람의 열매가 뭐냐면 용납함이 있어요. 어떤 막 말하잖아요. 웃어. 그리고 기다려줘. 사랑이 임해. 피의 사랑의 절정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음이에요. 왜 오래 참을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참지 못하니까 내가 주인 돼서요. 내가 내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서 내가 정죄하고 판단해버려요. 여러분들 고통받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절대 고통받습니다.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도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들으면 주여, 주님이 알아서 심판하십시오. 그 말도 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삶이 딱 되어지면요, 자유를 누립니다. 6장 4절, 5절, 6절. 이 선언이요, 진리가 내 안에 다 이루신 진리가 내 안에서 확증돼. 물론 이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나는 그게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누구 앞에 서야 되냐? 예수 앞에 그 사람이 딱 서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서 성령을 통해 딱 결정돼. 이 상처 치유를 안 받고 사역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요, 절대 사역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교주가 돼요. 인정받고 싶었거든. 근데 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거든. 막 따르거든. 그때부터요, 괴물 되는 거, 괴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철저히 다루십니다. 철저히 다루셔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만을 드러냅니다. 근데 이 상처의 이 치유의 절정, 내적 치유의 절정이 이겁니다. 6장 4절 시작. 시작.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뭐한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세례라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왜 받아야 되느냐? 이 믿음만이 새 생명을 얻어요.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비를 경험해요. 여러분들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하늘에 하나 그 하늘의 신비는 예수 삼위일체만 가지고 있던 신비거든. 근데 예수가 가졌던 그 신비를 누구에게 주느냐? 우리에게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그 주십시오. 그 하늘의 신비를 주십시오. 하늘을 하늘의 법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주십시오. 아멘. 자, 6장 5절입니다. 이것이 내쪽 주의 절정. 이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진리 안에서 맞구나. 내가 속았구나. 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우리가 그의 주십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그 6장 4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라. 아,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았구나. 마귀는 계속 상처를 드러내거든요. 계속 가글을 끄집어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해요. 여러분들, 진짜 상담 치유의 마지막은요, 복음입니다. 다 이루었다. 너의 그 아픔 눈물 내가 다 닦았어. 난 너 거야. 주님의 거야. 나는 너의 정말 사랑하는 딸이야. 이 놀라운 이 메시지가요, 들려줘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렇지 않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고 납니다. 아무리 사역을 해도요, 사고를 쳐. 그래서 우리 어떤 지체가 제 아내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해서요, 기도할 때 상함을 만지시고 삶의 짐을 벗어질 때 기도하니까 상한 마음을 만진대. 물론 맞아요. 삶의 짐이 벗어진 거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맞는 것 같은데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간 과정일 수 있죠. 사람의 기도. 근데 이 복음의 끝이 뭐냐? 기도하니까 뭐가 알아지느냐? 아,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란 사실이 알아지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주셨구나 것이 해석되고 복음으로 인정될 때 구복이래요. 기도할 때 누구를 알아? 당신을 더 알아가니. 뭘 알아돼요? 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상한 마음을 보여줬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도하니까 내가 이 기도와 말씀 통해서 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나는 새로운 존재라는 것이 알아지니까 진리 안에 자유가 임하고 기도할 게 기도하다 보니까 아,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이 알아지니 나의 지혜가 아닌 당신의 지혜로 살아가고 이미 처음부터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딱 알아질 때, 이 말씀과 기도를 알아질 때 우리는 진리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삶을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왜 저런 부모를 만났을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굴복시키는 최고의 시간.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간이라는 걸 인정하고 딱 굴복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고 그것이 삶의 간증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상하고 아픈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백지 한 장 차이인데요, 틀려요, 이 복음이. 이게 복음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딱 보면 알죠. 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근데 이게 자꾸 우리는 상한 마음 만져달라고. 나의 짐을 벗겨달라고. 근데요, 상한 마음을 만지고 나의 짐이 진짜 벗김을 받으려면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안 바뀌고서는 나중에 종교 괴물이 됩니다. 계속 거기에 반복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시원하고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왠지 짜증나. 왜 그러냐? 원인을 알아야 돼요. 주인이 여전히 나야. 불법이에요. 주인이 바뀌면 기쁩니다. 주인이 바뀌면 인정이 돼요. 저도 간증했잖아요. 저도 참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에 대한 상처가 없어요. 미안함밖에 없지. 야, 내가 더 굴복됐으면 그들을 품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들 정말 굴복됐으면 더 사랑해 줄 수 있었는데 내가 못했구나. 그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있어요. 제가 우리
김구영 어르신을 이번에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해서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분이 굉장히 힘들어했잖아요. 근데요, 그분을 탓하지 않았어요. 아유, 어르신이 좀 성질이 좀 그런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당신의 방법대로 예배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한 거예요. 내 의를 빼더라고요. 나의 그 힘 있잖아. 나의 힘을 딱 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아버님과 나와의 믿음과의 결부가 일어나. 벌써 알아요.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도 그러니까 이제 전화할 때 늘 10분 동안 기도하고 전화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요, 진짜 아버지가 된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해주고 왔어요. 아버님 오늘 주일인데 예배는 못 드리지만 제가 기도할게요. 근데 내 안에 엉어려졌던 마음들을 풀어주시더라고요. 매듭은요, 그 현장에서 다시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구원의 의를 붙잡으세요. 그러면 주님이요, 일하십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 환경 가운데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그 의를 아는 자는 나는 공로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공동체가 더 깊이 경험하여 오직 예수로 살아가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구나. 그 다 이루신 의를 내가 마음에 모시고 나의 생각 끊임없이 드러는 정죄와 판단을 붙잡는 게 아니라 다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다 순종하게 가면 믿음에는 반드시 그가 계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그가 계신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능력 아닙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이 신령한 복을 우리 공동체가 소유하여 오직 예수로 살고 그 의를 주신 그 복음만을 전하는 정말 그 복음의 의만을 전하는 예수가 주 되심을 선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들림 받을 거 아니야. 주님을 영접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고백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움직여 내가 주체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 아,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네. 내가 사는 게 아니네.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오호 자유. 자유죠. 내가 살고 내가 이끌어가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든데. 그래서 사역자들이 탈진하는 거. 왜? 내가 어떻게든 은혜 줘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부를 받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되는지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을 일으키는 건 열정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복음과의 교제가 일어날 때 내 안에서요 복음의 강체가 비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예비하는 거예요. 성령이요, 역사입니다. 어느 순간 변화된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변화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희락과. 우리 어떤 지체가 저한테 그래요. 저님 남편 너무 싫대. 이 감정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율법은 그래요.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해. 사랑할 수 없는데. 그 감정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러 그걸 사랑하려고 억지로 해봤자 되지도 않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복음의 얘기를 쭉 듣다 보면 하나님이요 죽이든 살리든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에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제가 뭐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쁨으로 끓이고 그래야지 행복하지. 확실히 사역하면요 보고 있는 나도 힘들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기쁘게 끓여야지. 그래야지 곰탕이 안에 비타민이 들어가지. 얼마나 행복해요. 뭘 해도요 사랑하면 섬기고 어버이날 섬겨도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나에게 오지 않아요. 주님께로 오십니다. 내 주변에 내 어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마음으로 공경하십시오.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요. 그 사랑은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믿음만 받으면 돼.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와의 깊은 연합과 사랑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